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여요. 어떻게 하면 후니님처럼 잘생겨질 수 있나요? 아 이거 한 대만 더 치면 내려가는데? 한 대만 더 치면 내려가는데? 한 대만 더 치면 내려가는데? 내려가야지. 야야야 누가 후니님 아니고 후진의 미래 하하하 이게 이플! 아 실드로 하나 씹고 이거지. 이게 바로 럼블. 놀기 공유머리에 럼블. 이어 심표머리가 나타나. This is 럼블. This is 후니 럼블. This 나타나. is 럼블. 후니 럼블. 어디 가요? 와, 나는 와,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한테는 야근이란 야근은 다 시키면서 완전 이거 현대 사회. 이거 국가 대사 하는데? 그냥 이퀄라이저 미쳤지? 이퀄라이저 미쳤지 그냥? 이퀄라이저 각 봤죠? 이렇게 해야지 딜이 8만이 나오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그거 거대 미사일 보게 해주려고 바꿨잖아. 거대 미사일 보게 해주려고. Yeah, honey, Rumble is nice and all, but Lucian just got buffed too. Time to whip out the honey lotion, hog champ. 또 정치해? Yeah, honey rumble is nice and all, but Lucian just get buffed, so time to whip out the honey lotion, hog champ. Thanks for the 5k, and I will try to, of course, play Lucian as a snake. No one will know it that I'm gonna play the Lucian, but it's just a secret. Just keep it. 기적의 팀 SKT 뱅픽 대 루션 선픽하면 탑이게 미드게 원딜이게 심리전 가능한 개꿀팁. 근데 그게 진짜 이득이에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게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 도움 돼요. 그냥 뱅픽하면서 난리 나지. 여기지? 아이고 여기? 아니 이거 스턴 맞으면 잡죠? 야, 그걸 왜 긴막해? 그런 소리만 괜히 바람 넣었다가 또 벽 보고 반성하면 어떡해? 그걸 왜 길막해? 야, 말자 궁 있냐? 말자 궁 있냐? 말자 누가 궁, 누가 봐도 궁. 야, 궁 궁 있냐? 이플. 나왔지롱. 찌찌찌찌찌. 아무리 섹시 스윙스 블라디어도 내 럼블 앞에서는 뼈를 추를 수 없지. 약간 그라가스 올만한데 내가 여기서 가는 핑을 찌면 와 주겠지? 찍으면 오겠지? 와 주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한 지금쯤 착살 하나 날려주고 하나 더 날려주면 내가 먹었어! 플러스 86 받지?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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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작살? 작살 하나 맞춰줬죠. 나는 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핑크를 핑크와 충전형 물량 중에서 나는 핑크를 팔고 핑크를 버리고 I'm selfish player. That's why I sell. 라이브 리플레이션업 아니 이제 뭐더라? 리플러블 퍼츠 기억이 잘 안 나 영어 이름이 맞나? 여기다! 메모리 고소 어! 와 ERP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공부를 살릴까? 카밀 재밌어 지금 카밀 옛날에는 재미없었거든. 왜냐면 너무 사귀어가지고 하면 너무 시시했는데 요즘에는 좀 밸런스 패치를 잘해서 잘해야 이게 그래서 카밀 재밌었어. 인정? 선구 쇼미더머니 나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구 닉네임 하나 지어주자. 잼구? 시잼구래 시잼구. 아니 시잼은 이미 있으니까 한 어? 비잼구 비의 의지를 잇는 자 비잼구 비잼 요 랩이나 잘하라 겨 요 물만 많은 래퍼들 착살 근데 성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랩을 잘해요. 진짜 노래방 한번 같이 갔는데 콘서트 온 줄 알았어. 기가 막혀.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우리 그레이브즈 괴롭히지 마! 하느라 몸 발련? 진정해. 닌탑 장사 안 죽자. 닌탑 장사. 어? 아 재미없다. 이래서 사기참 하면 진짜 룰 너무 재미없어. 말했잖아 사기참 하면 진짜 재미없다고 게임이. 사기참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고 사기참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고 이래서 게임을 잘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버워치를 딱 시작하자마자 접은 이유가 좀 재수없긴 한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서 나를 재밌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접었어. 빨리 헤르메스나 사. 아니 신발 없이 게임하네.